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요즘 제가 캠핑에 좀 빠져 있습니다. 속된 말로 캠핑에 좀 미쳐가고 있는 중인데,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들을 하나 둘씩 사 모으다 보니까 어느덧 장비가 한짐이 됐고요. 이제는 캠핑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장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안성에 위치한 금강관광농원이라는 곳인데요. 혹시라도 이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각 사이트,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금강관광농원 캠핑에 도착을 하면은 어떤 간판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곳부터는 사유지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간판이 보이면 여기가 바로 캠핑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시면 바로 왼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 주차장은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캠핑을 하러 오신 분들은 각 사이트 앞에 차를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한 사이트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지 않은데 나름 나무들로 전부 다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더위나 이런 직사광선은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맞은편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자체도 워낙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왼쪽에 보이면 바로 매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처음 캠핑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쪽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를 파킹을 하시고 이 매점에서 저희 캠장님을 찾으시면은 사이트 안내나 여러 가지 안내들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이트가 A사이트입니다. 캠핑장 A사이트인데 A사이트는 장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텐트들이 많이 쳐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A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닥이 파쇄석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 비가 한참 많이 왔을 때도 다행히 이곳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배수 자체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비 피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장박을 하고 있는 저의 텐트입니다. A사이트를 따라서 쭉 돌다 보면은 이런 연못이 나오는데 여기 오시면은 여기서는 낚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체험 하시는 분들도 간혹 좀 몇 분 봤습니다. 이쪽이 B사이트가 시작되는 곳인데 B사이트는 전부 다 데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데크를 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금강관광농원 캠핑장을 방문해 가지고 캠핑을 했던 장소가 여기 B사이트 B7번입니다. B7번 8번 B사이트의 옆으로 한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고요. 이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자, 자세한 건 다시요. 아이들과 같이 오면은 이곳에서 뭐 활동을 해도 되는데 또 다른 메인이 있으니까 그것도 잠시 뒤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은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방방. 근데 워낙 이곳에 오면은 활동적이거나 놀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방방을 한두 번 뛰고 나서 그 뒤로는 하진 않더라고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인 수영장으로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아, 덥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나서 무지하게 덥습니다. 캠핑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아이들의 수영복, 그 다음에 아쿠아 슈즈는 꼭 챙겨주세요. 물론 튜브하고 구명조끼는 필수고요. 이곳에 와서 보시면은 정말 웬만한 수영장보다 더 큰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하이가 여기서 점핑을 열심히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깊은 곳은 제 키가 182인데 제 가슴 이륙까지 올라오는 높이여서 웬만한 성인들로 와가지고 즐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캠장님이, 아버님이 항상 요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 드시고 항상 저희 관리를 해주세요. 이곳은 안전요원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안쪽에도 남자 화장실은 이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돌아가면은 샤워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네, 여자 화장실도 반대로 돌아가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수영장을 나와서 다시 이제 다른 사이트를 한번 보러 갈게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점, 이 매점 안에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게임할 수 있는 PC와 추억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 경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옛날 게임기, 오락기기. 그 다음에 미니 탁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매점 안에 보면은 그 샤워실이 남자와 여자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샤워장은 총 수영장 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매점에 한 군데, 이렇게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여기가 천국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매점에서 지금 나와서 아이스크림만 사들고 왔어요. 더위 사냐? 바람도 간간이 불어오는데 참 시원하고 아이스크림도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강관광농원 캠핑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곳 주변에는 큰 마트나 어떤 편의점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하이 아빠였고요. 앞으로 종종 이곳에서 캠핑 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영화 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